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초록 연습하기 두 번째 파초도에서 파초 그리기인데요. 지금 보면 파란 초록이었고 파랑과 노랑만 있죠. 우리가 다 아는 파랑 노랑을 섞으면 초록이 된다.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4색에는 여기 파랑 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번에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색깔이 조금씩 더 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색표를 한번 보시고 이해를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색표는 여기가 이제 110번 프탈로 블루인데요. 사실 이쪽하고 이쪽은 똑같은 색 혼합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그렸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노랑 요런 애들을 먼저 칠하고 한 번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파랑을 한 번만. 여기는 파랑을 먼저.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랑을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색이지만 종이에 무엇이 먼저 칠해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요런 색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잘안 되죠. 자꾸 너무 잘하려고 해서 모양이 어디갔지? 여기 노랑을 먼저 이렇게 칠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 노랑으로, 이건 107번, 얘로 칠하고, 이두 개만 먼저 해볼까요? 그다음에 힘을 조금 빼고 슬슬슬슬 연두가 만들어지도록 이쪽도 슬슬 이렇게 한 다음에 두번할 거니까 여기는 약간 이렇게 주는 게 좋겠네요. 하고 색깔물 휴지는 항상 준비해야겠죠. 물을 떨어뜨린 다음에 연두가 나와야 될 텐데. 자, 요런 연두가 만들어졌고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조금 밝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얘는 물을 여기다가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연안 쪽에서 진안 쪽으로 진안이 진안색 쪽으로 연안색에서 진안색 쪽으로 한 번에 다 아니고 연두색이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으니까 콩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아니면 붓을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닦아줘도 돼요. 좀 튀어나와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진한색으로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씻고 닦고 물을 좀 묻혀서 밝은 쪽을 먼저 칠합니다. 이렇게 칠하고 안쪽에 약간 진해진 부분도 이제 칠해줍니다. 붓끝이 이게가 뾰족해가지고요. 그리기가 아주 좋아요. 네. 그다음에 하얗게 남기고 싶은 부분은 이걸로 살짝. 나중에 지우개 붓으로 지우셔도 돼요.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의 가운데 있고, 여기는 그림의 가장자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약하게,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일단 1차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더 밝은 노랑빛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조금. 얘랑 얘랑은 다른 노랑으로 썼는데, 이쪽에서는 이게 엄청 길기 때문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건 이쪽에 많이 하는 게 좋겠네요. 위쪽은, 밝은 노랑으로. 밝은 노랑, 차가운 노랑. 아래쪽은 조금 따뜻한 노랑. 카드뮴 옐로우.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포탈로 블루. 네, 얘를 가지고 살금살금 아주 연하게 조심해야겠죠? 물론 너무 진하면 닦아내면 되긴 합니다. 차이를 줘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조금 진하게, 이쪽은 아주 연하게 차이가 있게 해주고, 이런 조금 색깔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물칠을 해볼까요? 사실 이게 수채화보다 저는 좀 재밌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수채화는 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얘는 예상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합니다. 잘못될까봐. 근데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될까봐. 근데 생각보다 이쁘게 나옵니다. 파초가 저는 엄청 멋있더라고요. 여기 그냥 이렇게 해주고 딴 얘기하다가 색깔을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절해주고 이거 뭐냐면 얘가 이렇게 볼록하다 그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좀 닦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붓에 물을 담갔다가 물기를 좀 빼주신 다음에 여기를 물칠을 해주고 그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이쪽으로도 진하니까 이렇게 이쪽은 어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또 녹여봅니다. 색연필 화처럼 너무 자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채화처럼 너무 자유분방하지도 않은 약간 중간 정도? 쉽고 간단한. 참 말이 어렵죠? 자, 이번에는 안쪽 부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초록을 먼저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초록으로. 아니, 파랑이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요. 파랑으로. 그래서 어두운, 어두운 초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얘는 파랑이 좀더 많고, 자, 그 다음에, 얘는 107번으로 힘차게, 까지는 아니고요. 107번으로 칠했고요.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나름 멋집니다. 과감하게 더 파랑을 칠했어야 된다 봅니다. 여기를 먼저 이렇게 살살 녹이고, 여기도 살살 녹여서 여기는 진한 초록이 됐고요. 이쪽은 좀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붓에 초록을 좀 버리고, 여기 파랑을 조금 더 녹이고 있어요. 색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이랑 조금 색깔 변화가 생기게. 이렇게 해서 안쪽 잎을 칠했고요.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여기보다 진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파랑을 많이 진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 요 사이 이거는 나중에 자, 여기까지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얘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은 조금 연하게 했고요. 이쪽은 이 색으로. 다음에 이쪽은 여기는 녀색으로 여기는 안쪽 어두운 9번. 이걸로 해봤습니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요? 호호호호. 여기 조심. 오, 예쁜 청록이 됐는데요? 이쪽을 먼저 하고요. 진한 색이 되었어요. 다음에 점점점점 이 붓이 좋은 게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으니까 계속 물이 나옵니다. 물이 새로 오. 이런 여기 됐고요. 여기랑 여기 사이는 파초가 투덜어진 부분이 있어서 형태적으로 이런 모양이 있네요.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색깔을 고르게 묻혀줍니다. 헐, 여기.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밝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칠해버렸네요. 자, 지우개 붓으로 한번 닦아내볼까요? 그다음에 콩, 어이구 엉뚱한 데까지 해줬네. 물을 한번 묻히고, 아까는 물을 안 묻혀서, 이렇게 해서, 안쪽 부분을 살려주고, 여기도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조금씩, 닦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를 다 그렸고요.
말랐으니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색연필을 바로 칠할 때는요, 덜 말라 있으면 얘가 미끌미끌해집니다. 그래서 덜 말랐다, 안덜 말랐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약간 여기 좀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쪽에 약간 초록 기운을 조금 더 만들어보고. 물칠. 붓의 물기를 잘 조절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없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오케이. 슬쩍.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슬쩍. 이쪽에 하고 너무 달라졌으니까 조금 주고. 이 정도?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렸고요. 여기를 이제 좀 변신을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청록이죠?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 녹여서 중첩 기법으로 녹인 다음에 색깔을 볼까요? 예쁘게 돼야 될 텐데. 초록으로 변하고 있죠. 노랑은 사실 얘가 불투명한 색이라서 나중에 올려도 이만큼 어느 정도 괜찮지요. 이쪽도 조금 한 김에 해주고. 조금 더 연두빛을 만들고. 네. 여기도 연두빛을, 노랑빛을 조금 만들어주고. 다음에 파랑을 적당히 묻힌 다음에. 물이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물 조절은 요렇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물 조절하시고요. 여기 초록 부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간단히, 간단히, 간단히. 네, 너무 진짜 수채화처럼, 진짜 정식 수채화처럼 하려고 하지 않기. 담채. 담채를 대함. 담채. 네.